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영상은 예초기 술이에요. 예초기 술인데 이 증상이 일단은 시동이 걸리긴 걸리되 이제 열받으면 시동이 꺼진대요. 좀 애매한 증상이죠. 시동이 안 걸리려면 안 걸리고 걸리려면 걸려야 되는데 시동이 걸렸다가 열받으면 꺼진대요. 원래 열받으면 더 잘 돌아야 정상이에요. 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요제 카뷰레이터 요 기화기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엔진에 실린더와 피스톤 그리고 피스톤 링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좀 오랜 세월로 인해서 이제 상처가 나서 좀 유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통해서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고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점화 플러그를 한번 열어서 이제 시동이 터지는지 엔진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 플러그를 열고 시동을 터쳐볼까요? 자, 폭발이 안 되네요. 이제 한번 내부, 엔진 내부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누가 자가 정비한다고 지금 이거 땡기는 요 리코일 터칭도 지금 방향도 지금 90도 꺾어놨어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땡기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일단 엔진 내부 확인부터 해봅시다. 자, 이렇게 배기구 쪽 커버를 드러내고 자, 요거를 풀어야 돼요. 요 두 개 볼트. 요렇게 볼트를 풀어내면 이렇게 머플러, 배기구가 분리가 돼요.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지금 살짝 상처가 났어요. 이 점화 플러그에 그 전기가 불꽃이 이제 점화 플러그 테스트 해봤는데 이제 불꽃이 튀지 않아갖고 지금 요 케이스를 뜯었거든요. 클러치 케이스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점화 코일이 있어요. 이그니션 코일이라고 하는 점화 코일이 있는데 지금 상태를 봐보세요. 먼지때가 어마어마하죠. 요거 한번 닦아내고서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전기가 발생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먼지때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정도면 뭐 전기가 당연히 발생을 못 하겠죠. 세척하고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요 점화 코일 부분 요쪽 그 먼지때 많은 거 일단 세척했고요. 일단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먼지만 닦아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점화 플러그에 이제 이 점화 캡을 꽂는데 좀 약해요. 이게 좀 헐겁다고 해야 되나? 헐거워요.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문제였나 보구나. 이게 이렇게 쏙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문제였나 보네. 자, 요렇게 중간에 끊어졌어요. 이것도 깨끗하게 잘라버리고.
점화 코일이 망가졌어요. 아무래도 점화 플러그에 불꽃이 안 튀기 때문에 이 점화 코일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다른 점화 코일로 교체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점화코일 교체하니까 여기 점화플러그에서 불꽃이 파바박 튀어요. 지금 이 기계의 경우는 이제 시동 안 걸리는 주 원인은 요 점화 코일이었어요. 점화 코일에서 그 전기 신호를 발생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보관 상태나 사용 상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요 카브레이터 기화기 쪽에도 이제 이물질, 먼지, 뭐 흙, 그리고 뭐 기름때 이런 게 덕지덕지 있어서 이제 여기도 수리가 필요했고요. 지금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점화 코일 교체했고요. 요 기화기 청소했고요. 요렇게 해서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이 돌아왔습니다. 시동이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했을 때 이제 이 점화 코일의 상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점화 코일이 쉽게 고장나는 부품은 아닌데 요렇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무조건 평생 쓰는 부품은 없어요. 이렇게 쓰다 보면 다 언젠가는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점,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점막 코일 교체해서 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